이래서 내가 계속 여기 있냐고. 자기는 뭐야? 살면서 가장 느끼는 작은 행보? 아니면은 서울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있는 곳은 효창공원이에요. 사실은 원래 찍으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쳐버렸네. 한 가게랑. 운명이죠. 운명의 우동이랑 짜장면 찾아봤어. 자기가 좋아하는 우동, 내가 좋아하는 짜장이 딱 간판에 써있다? 효창동 짜장 우동. 저 해장국도 좀 땡기는데. 문 닫았어. 뭐야, 아까 해줬었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좋지. 5,000원으로 이런 거. 나 뭐 시켰어? 우동. 우동 시켰지? 네 우동 가져가쇼. 먹고 금방 나오는데? 응. 어묵이 가득이고 짜장면 면입니다. 짜장이 약간 옛날 짜장 느낌이다. 약간 옛날에 집에서 해먹고. 아까 보니까 짜장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짜장이 직접 만드시는 거야. 이거 보면 야채가 애호박, 양파, 고기.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야, 면 맛이 너무 튼튼하고 맛있네요. 면이 짜장면이라서 그런가? 라면 같고 중국 온면 같고 그런 맛 나는데? 짜장면은 뭐? 조금만 맛있다. 조금만 먹어줘. 뭐? 많이 없고. 많이 먹으라고? 아니 아니. 고마워. 다르네, 다른 우동이야. 그지? 그냥 우동이 아니지. 아 뭐라고 해야지? 국수 같은 느낌인데 약간 우동 맛? 계란 들어가서 그런가? 아, 우동이 계란이 들어갔네? 야, 여기 짜장면 맛있다. 집 가까운 여기 먹을 것 같은데 짜장면 먹을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가 우동을 좋아하는 거 맞네. 우동이 두 맛이네. 여기 우동이 근데 좀 특이해. 응. 난 왜 이렇게 배부르냐 근데? 응? 면이 4개 많은 거? 아닐 것 같아. 많이 주셨나 보다. 대단하다. 진짜 배 하나도 안 찼나? 뭐야? 갑자기? 아, 오늘 하나 있었네. 갑자기? 뭐지? 홍콩국수. 국산꿈이래, 국산꿈. 와, 대단하네. 아, 맛있어. 배도 안 나왔어. 사람들 먹는 거야. 나는 지나갈 때 손님이 뭐 먹고 있는지랑 그 손님의 식사 태도. 아, 태도. 그 식사 전투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먹고 있는 느낌? 그거랑 메뉴판을 먹어. 지나가니까 맛있게 먹긴 했어. 그러니까 난 메뉴는 보진 않고 뭐 먹는 거지. 난 지금 이제 모습 어떻게 먹고 있는지. 짜장면 다 드시고 한 명 어묵 드셨어. 지금도 젊은 애들 와서 먹던데. 진짜? 너무 먹고 있어? 아 그건 못 봤어. 애기들 거는 못 보겠어. 원래 초등학교 저 졸업식 이럴 때 짜장면 먹어. 아 그래? 졸업식은 짜장면이야?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천 약간 이런 게 다 있잖아? 이분은 딱히 없다. 다 애매해. 이게 맛있지 않을까요? 다 이런 식이거든. 근데 한국은 확고한 그 그게 있고 또 그대로 먹으면은 그게 엄청 맛있거든. 이래서 내가 계속 여기 있나? 먹으려고? 제일 내가 재밌는 거는 즐거운 건 먹는 건데. 먹는 거지 않겠어. 자기는 뭐야? 살면서 가장 느끼는 작은 햄버? 아니면은 아 햄버기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배가 봐.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기야 난 그게 이거 다시 물어볼게. 다시 하고 나는 자기야 자기랑 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 와.
야 근데 진짜 진한데? 어, 제대로 됐는데 콩국수가? 무거워. 묵직한데 진짜로? 자기가 귀여워. 쓰는 콩국수네. 응? 무겁다고? 콩이 또 여름에 또 아 엄청 콩이다. 엄청 콩이야? 어, 고소하다. 자기는 소금파. 나는 소금파입니다. 나도 소금파긴 해. 재승이의 그래. 설탕파. 아니 설탕을 넣어도 맛있는 거는 디저트처럼 약간 조금 먹을 때. 아 지금 디저트긴 한데. 그러면 좀 이따 따로 먹을 거잖아 케이크 같은 거. 네. 케이크는 그럼 뭐예요? 후후식이에요 후후식. 뭐가 그게 잘 섞었어? 네? 몰라. 빨리 먹고. 아 잘했어. 아, 와 시원해. 조금이 한참 모자랐네. 쟤 진짜 배불러? 어 나 진짜 배불러.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지금. 너 왜 이러지? 진짜 왜 그러지? 근데 배봐. 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 나왔어? 나왔나? 아, 안 쓸래. 뭐를? 안 쓸래. 야 이렇게 그래도 가격이 비싼 게 아닌데도 와서 자기는 먹어도 이제 식비가 12,000원 나 5,000원인데 자기는 어 근데 오늘 진짜 싸게 먹었다. 카페에서 먹는 만큼 나왔는데 오늘 식비가 뭔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어째서? 시원해서 고소해서 그러니까 인절미 같아. 약간 여기 그런 느낌으로 좋겠다. 일 끝나고 저녁에 집 들어가기 전에 우동 하나 딱 먹고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우동 딱 하나 먹고 와서 난 자기 밥 먹자 나 우동 먹고 왔는데. 아니 자기가 먼저 와서 먹겠지. 자기가 먼저 먹고 나 퇴근하고 오면은 같이 한 번 더 먹겠지. 처음 먹는 척하면서. 자기한테 한 건 아니지만 나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있긴 있었어. 뭐로? 나는 그 가게에서 방금 먹었지만 안 먹은 척하고 친구랑 다시 간 적이 있어. 지금은 눈치 못 챘어? 못 챘어. 지금도 모를걸? 왜 조금 힘들긴 하더라. 아? 느끼해가지고. 왜 친구한테는 말 안 했어? 나 여기서 아까 먹었는데. 친구가 너무 배고파하는 거야. 친구가 아 진짜 아까 밥 너무 바빠가지고 밥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난 먹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안 먹었는데 잘됐다 하고 서 먹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친구를 위해서 참고 먹어준 거 아니면 어 잘됐다 나 아까 좀 모자랐는데 하고 먹었다. 약간 약간 없지 않아 있어. 아 어디서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핸드소프가 달달했나 봐. 저 콩국수 먹는데 달달한 냄새가. 핸드소프? 비누. 아... 자꾸 나 콩국수 먹을 때 향수 뿌리면 안 되거든. 근데 달달한 거야. 이거네. 아 좀 이따 또 저것 때문에 제대로 못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하겠는데.